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각 지역의 노회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이끌어갈 신임 임원들이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백석총회 워크숍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국 노회 임원들의 신앙적 부흥과 연합을 통해 교단의 영적 생명력을 높이고 노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경적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워크숍 첫째 날 저녁 집회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각 노회를 이끌어갈 신임 임원들이 영적 지도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근거해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답을 구해야 한다고 힘주었습니다.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의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회를 이어가고 노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길 권면하며 목회자, 영적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믿음,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머리, 자기 경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영적인 세면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죄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크숍에는 집회 외에도 종교인과세 관련 교육과 목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특별 강의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남은 일정 중에는 총회와 각 부서별 교육, 노회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노회 임원으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신임 노회 임원들은 안전한 진행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예방지침 준수가 인상 깊었다며 노회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과 실무 지식을 워크숍을 통해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크숍이 끝난 뒤각 노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로 이끌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매 시간이 굉장히 유익이 되고, 또 총회를 이해하고, 또 사무행정을 이해하고, 또각 부서 임원들이 자신의 맡는 바 임무들을 잘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또 저녁 집회, 또 새벽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총회가 더욱더 생명 살리고 또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회가, 그런 총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임원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총회, 그리고 우리 노회원들, 그리고 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노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워크숍. 그들이 발휘할 리더십의 바탕을 성경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